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신다는데. 그래, 오늘은 뭔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? 그 도화살이 뭔지 좀 이번 시간에. 아, 도화살? 네, 도화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. 근데 이게 또 그 선생님들마다 다 정의나 내용 이렇게 말씀하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죠. 예, 예, 예. 도화살이라면 PD님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? 도화살이라고 하는 건. 보통 뭐 여자들 약간 뭐라고 끼 있는 새끼 그런 거를 도화살이라고. 아, 새끼. 일반인들 그렇게 많이 생각. 일반인들은 뭐 네. 새끼를 뭐 도화살이다. 뭐 남자를 꼬시는 그런 끼 그런 게 아니고요. 네. 그것도 뭐 말은 돼요. 하지만 도화살이라는 건 남자를 꼬시고 여자가 뭐 꼬리를 치고 뭐를 하는 게 도화살이 아니고요. 이 도화살이라는 살이 있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그냥 와서 붙지요. 여자들이 붙던 또 여자한테는 남자들이 붙던. 남자도 도화살이 있나요? 그럼요. 우리는 쉽게 말해서 길거리를 가다가 여자는 정말 이뻐요. 남자는 정말 못생겼어.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아, 저 남자 돈 많네 라고 얘기들을 하죠.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. 외모랑은 상관이 없어요. 여자 같다는 건. 그 사람한테 남자한테도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 살이 있다라고 하면 왜 도화살은 왜 꼭 여자한테만 있다라고 생각하냐. 남자한테도 그러한 살이 있기 때문에 살들은 다 여자한테만 있나? 그럼 안 그래요. 여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. 도화살 좋은 거네요.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매력. 하지만 이 도화살이라는 게 예전에는 기생들한테 있는 살이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기생사주들.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 사주들의 도화살들이 있다라고 많이 하죠. 근데 거의 다 많이 있어요. 연예인들도 도화살이 있고. 왜? 지금이야 뭐가 발전하고 뭐가 돼서 연예인들보다 막 하지만 예전에 어른들은 연예인들을 안 시켰죠. 왜? 사주가 드센 직업이다 보니 안 시켜요. 연예인들 사주가 기생사주들이 많아요. 상당히. 그럴 때 웃고 떠들고 연예인들 매스컴 나가고 거의 사람들 많이 여자들도 딸고 남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여자 연예인들도 그 살들이 기생사주를 갖다 도화살이라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살은 게 새끼가 많다. 도화살 있다고 다 새끼 있나? 그렇진 않아요.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그러니까 쉽게들 보면 뭐 섹시하게 생기고 좀 강하게 생기고 그러면 도화살들 있다라고들 표현들을 해요.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. 도화살은 일반적인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도 도화살이 있고 그러면 이 도화살이 없으면 뭐 시집장가도 못 가게 안 그래요? 그렇진 않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 도화살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. 아, 그게 가능해요? 불가능하죠. 없는 살을 사람한테 만들어준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. 하지만 왜? 예전에는 이 도화살 좀 걷어달라고 들 사람들이 해요. 살 좀 없애주고 쳐달라고. 그래서 살풀이 같은 걸 하고 하는 거예요. 아... 요즘에는 거꾸로 됐네. 네. 왜? 연예인들 사주, 기생 사주 그런 사주들이 요즘은 각광받잖아요. 춤 잘 추는 남자, 춤 잘 추는 여자, 뭐하고. 옛날로 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연예인들을 반대하죠. 그렇듯이 그러한 사주들 자체가 도화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와요. 연예인 시킨다, 뭐 시킨다. 저는 얘기를 해드립니다. 우리네가 눈에 비춰지는 건 스타들이 비춰지지만 수없이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? 엄청나죠. 아, 엄청나죠. 그러니까 그 겉부분에 몇몇 드러난 스타들만 보고서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의 길은 따로 있으니 따로 해보내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.